지난 2월 개소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가 총 840건, 일평균 4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평균 상담 건수가 90% 이상 증가했습니다. 상담은 국가별로는 한미 FTA 활용에 대한 문의가 73%로 가장 많았으며, 이후 아세안이 뒤를 이었습니다. 내용별로는 원산지 판정 기준과 증빙 준비에 관한 문의가 72%로 주를 이뤘고, 업종별로는 섬유, 가공식품, 자동차 부품, 기계 업종의 상담 수요가 많았습니다.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는 향후 FTA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, FTA 활용 지원 서비스부터 최종 수출까지 관리하는 완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